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죠. 경칩. 개구리가 기지개를 키고 나오는 경칩도 지나고, 또 세월이 또 금방금방 갑니다. 또 새해가 됐느냐 했더니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올해가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죠. 12년 만에 오는 호랑이 해. 이 해에 만든 금, 사인금입니다. 사인금의 의미는 잘 알다시피 사악한 기운을 베어내고 재앙을 막아낸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만 만들었습니다. 또 오늘 한자로 소개하고자 하는 금은 이 사인금인데 오직 임금만 쓸 수 있는 금, 벼룩금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본도 참 아름답다, 좋다. 맞습니다. 일본도 아름답고 좋은데 사실은 우리 조선금이 더 아름답고 섬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에어컨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에스쿰입니다. 일본 사람은 미술 도금이라고 하죠. 자세히 보면 외형을 보면 여기 지금 조각으로 무궁화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물로 빼는 삼정금 이런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가진 금이죠. 자. 무슨 여행이 이렇고 칼날을 빼보겠습니다. 자, 이 금은 어떤 금이냐? 조선을 대표하는 금 하면 조선 임금의 금, 왕실의 금, 벼룬금입니다. 바로 이것이 벼룬금이죠. 금날은 약한 쇠에다가 강한 쇠를 끼워 넣는 일본식으로 말하는 와리아데츠 방식으로 만들어서 하모니 아일랜드 방식으로 특이합니다. 자, 여기에 사인금 특유의 북두칠성과 여기는 사인금이라는 글씨가 상금이 되어 있죠. 자, 굉장히 하모니 특이하죠. 날이 굉장히 섰습니다. 보통 말하는 쩌바 방패는 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공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선금의 특징, 조선은 활을 주력으로 전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띠등에 있습니다. 띠등은 여기 협대를 이렇게 차면 칼을 앞뒤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 띠등의 특징이죠. 이 띠등은 오직 조선만 있는 것입니다. 띠등,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죠. 자, 이 금은 조선의 임금의 금, 왕실의 어전 행사나 뭐 즉위식이나 아주 경축할 일이 있을 때, 또 세사책봉할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뭐 그럴 때 이렇게 의전행사할 때, 왕 좌우측근에 있는 정의품 이상의 가장 믿을만한 신하가 왕의 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금입니다. 조선의 금, 벼룬금, 운금이라는 것이 구름자, 달금자인데 항상 태양과 달의 주변은 구름이 따라다니죠. 임금 측근에서 보유한다. 그래서 이 금은 국가의 안위와 안녕,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면 개인이 어떤 귀신, 개인 주변에 귀신을 쫓고 기분, 재수가 없는 일, 그런 재앙을 막아내는 거죠. 국가가 가지면 국가는 국가에서도 사악한 기운들을 가진 그런 나쁜 간신배들을 내쫓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또 개인은 이 금을 항상 보면서 내로남불 하지 말고 자기는 나쁜 짓 다 하면서 남 앞에만 정의롭고 자기는 엉뚱하게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들 깨끗이 돌아보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서 어떤 나쁜 기운과 거리를 두고 나쁜 기운은 고쳐야 배워내고 올바르게 살아라, 또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에서 개인과 국가를 위한 그런 안위를, 국가의 안위를 위한 건, 개인의 안녕을 위한 건 그런 조선의 벼룬금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금과 겨눌만한 일본의 금입니다.
일본의 금이 참 아름답게 나뉘답죠. 이것은 지금 혼삿말 공식이라고 합니다. 철라를 떼보면 금날이 지금 잘 보이는 모습. 굉장히 하모니 아름다운 특이하죠. 역시 이민년 이놀 인일 인실 만들었기 때문에 사인금이 됩니다. 여기 보면 사인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저반은 에도 시대 때 그러시죠. 여기 보면 한 사공이 은으로 상관되어 있는 사공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가 일본 수입산 견사로 담았죠. 안에 진짜 가오리가 있고 우치와 카시라는 아름다운 국화꽃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두칠성이 있고 또 다른 면에 사인금 글씨가 상감이 되어 있죠. 하모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날이 잘 들고요. 아름답고 굉장히 잘 돼지고 그런 분이죠. 이 집안은 요즘 것이 아니라 에도 시대 때한 2, 300년 된 그런 겁니다. 혼삿말은 만들어진 본도. 그러면 이 칼 이름이 무엇인가? 칼날, 두만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 이름은 두만강. 이 집안은 원본 집안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분입니다. 혼삿말 검사가 보시죠. 검집은 옷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둔만강 진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민년 이놀 인일 인시 새벽 3시 8시 양력으로 2월 18일에 만들어진 금입니다. 흑호입니다. 흑호 일본도 스타일이죠. 자, 칼의 명칭은 여기 있는 쪼바 호둥이 또는 방패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합니다. 여기 보면 자, 금신이 아일랜드 하모니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부드러운 금신의 강한 금신을 박아내는 것이 와리아데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저체 금신에다가 강한 쇠를 박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북두칠성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사인금이라는 글씨가 상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반은 자, 금은 호랑이가 있죠. 자, 이쪽 카시라. 카시라 동대장 방식입니다. 역시 호랑이가 있고요. 여기 검집에도 호랑이, 검집 손잡이 입구 장식에도 호랑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검집이죠. 날은 굉장히 잘 됩니다. 강하면서 부드러운 것. 와리아 대처 방식. 자, 이게 표현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자, 손잡이 중요하죠. 손잡이. 일본산 수입 견사입니다. 자, 면사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고급이죠. 여기 스키는 중국산처럼 가짜 레자로 쓰지 않고 진짜 가오리를 쓰고요. 여기는 옷칠이 되었습니다. 옷칠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구리가다. 검지고리는 옥입니다. 입구와 끝. 고리는 다 황옥으로 되어 있고요. 수입산 견사, 일본 견사 사교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흑호입니다. 다음은 같은 날인데 역시 와리아 대처 방식이죠. 자, 아일랜드 하모니 보시죠. 자, 북두칠성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사인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자, 저바에는 저바는 방패공이 위수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우찌 장식, 파도 장식이죠. 해파라고 하는데 파도 가시라 파도 모양이 있고요. 메뉴기도 굉장히 예쁩니다. 일본산 수입 견사되어 있고 역시 그립이 굉장히 촬영감에서 수입산 이런 견사로 감아져 있습니다. 검집은 어쨌든 있고요. 색깔 아름답죠. 입구에 황옥, 연결고리 구리가다에도 황옥, 끝에도
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사기옥, 사기옥은 미야자키현에서 수입한 수입산 일본 사기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둘 다 일본도 스타일입니다. 자, 금도 배기 수준을 하거나 금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금이죠. 사실은 일본도 스타일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의 칼도 일본화 되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벼룬금이나 사인금, 뭐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금도 있지만 보통 그 이런 스타일로 많이 대중화 되었죠. 자, 오늘 아침 사악한 기운을 베어내고 재앙을 막아주는 것 중에서 흑호, 그 다음에 강주공 그래서 이민년 이놀 인일인시 새벽 3시 양력으로는 2월 18일 새벽에 타조한 금 두 자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강태공 저발을 사용해서 도금명은 강태공입니다. 위세에서 낚시라는 태공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검시는 10번 10타임 폴더한 것이고 날 부분 인프론트 오브 힙 트리트먼트 날 부분에 열처리를 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 하모니과 접은 언적 하다가 잘 보이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날 만들었다고 해서 이쪽에 우측 한 면에 북두칠성과 반대편에는 사인금이라는 글씨가 상가물에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저반은 위세수 낚시를 하는 태국의 모습과 손잡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수입산 와인색 변사가 담아져 있고요. 손잡이는 아름다운 꽃무늬의 후지와 하시다가 처리되겠습니다. 매니큐도 굉장히 아름답죠. 자, 모름지기 검은 이 착용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요. 날이 굉장히 잘 됩니다. 무혈조로 만들었으며 대기를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무게 중심적으로. 검집은 입구는 황옥입니다. 연로자대라고 구리가다 연결고리도 옥으로 되어 있고요. 검집도 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집 전체는 오칠이 되어 있고요. 사계호는 미야자키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수입한 수입산 견사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검. 그러면서 사악한 기운을 베어내고 재앙을 막는 검 사인금인데 사인 강태공금입니다. 또 한자로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은 자 같은 금인데도 자 저바가 포도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명이 포도 사인금이라는 포도 자, 아름다운 꽃이 꽃이 새겨져 있고요. 아시라 손잡이는 네 아름다운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자, 검시는 역시 접체로 K타임 폴단 접체로 되어 있고요. 하모니 굉장히 아름답죠. 자, 하모니도 아름답고 역시 금집은 황옥과 연결고리 황옥 금집은 또 황옥 꽃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아름다운 것 물론 배기가 아주 잘 됩니다. 이것은 방금 소개해드린 것은 둘 다 금신의 혈이 들어있는 혈조금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금 두 자루 접세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두 자루의 금은 역시 한때나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민년 이놀 은일 인시에 만들기는 사인금이 되겠습니다.